우린 대학교에 놀러 갔다가 엄청난 공룡사랑 에리카 누나 하이든 교수님을 만나게 됐어. 두 사람에게 타이소를 들킬까봐 어찌나 조마조마하던지. 굉장한 공룡 피규어를 발견했어. 파라사우를루프스는 네가 잡는다. 그런데 더 큰일은 제이가 나타나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이상한 약을 만들어서 타이소에게 먹이고 배틀을 한 거야. 헨타의 도움으로 파라사를 겨우 구했어. 이런, 실험은 성공이었는데 말이야. 제이, 어떤 일을 벌여도 반드시 막아주겠어. 수수께끼의 소녀 티라라. 아버지, 여기가 지구예요? 그래, 이곳이 지구다. 여기를 되찾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젯밤에 이렇게 강력한 파동 에너지가 감지되다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이곳의 분석 자료는 그대로잖아. 연구소에선 엄청난 에너지가 감지됐는데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짠! 자, 모두 김치.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비행장이요! 맞아요. 도착하면 비행장 모습이랑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뭘 한다고 했죠? 공부요! 좋아요. 오늘은 비행장 체험학습을 하는 날이니까 열심히 보고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가 정말 비행기도 타는 거예요? 그럼, 타고 말고. 학교라는 곳은 정말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는구나. 이런 걸 공부한다니 학교 정말 좋은데? 어? 어머, 여러분! 저기 비행장이 보이네요. 우리 반도 저 비행기에 타게 될 거란다. 근데 그게 왜요? 아까 보니까 엄청 높이 나는 것 같던데 괜찮을까? 에? 혹시 비행기가 무서우신 거예요? 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괜찮아, 괜찮을 거야. 아마도 안 되지. 내가 무서워하면 아이들까지 겁먹을 텐데 정신 바짝 차려야 해. 근데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네 위를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올 거야. 우리 동네 위를 한 바퀴 돈다고요? 에이, 시시해. 그게 다예요. 전 또 어디 섬이라도 갔다 오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늘 위에서 우리 동네를 바라보는 것도 아주 귀중한 경험이에요. 지도로만 보던 우리 동네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다니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게다가 비행기에 타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척 흥분되지 않니? 난 전혀 그렇지 않지만. 맞아요. 비행기를 타는 건 흔치 않은 경험이니까요. 뭐야, 나용찬. 좀 전에 시시하다면서. 그러게. 자, 그럼 아까 출발한 비행기가 돌아올 때까지 비행장을 둘러봅시다. 모두 선생님을 따라오세요. 네. 네. 섬나라 가는 상상하냐? 잘 갔다 와라! 뭐라고? 용찬아, 어? 인간은 먼 곳으로 이동할 때 비행기를 타고 가? 응, 더 큰 비행기는 멀리 다른 나라에도 갈 수 있어. 그렇군. 타이니 소어가 외국에 있다면 비행기가 필요하겠어. 어?
차이니스 호가 외국에도 있어? 그럴 가능성도 있단 거지. 진짜? 하지만 비행기를 우리가 어떻게 타... 외국에 가려면 저 정도 비행기 타야 할걸? 그렇군. 그건 뭐야? 어? 이건... 작은 드래곤 맞지? 작은 드래곤? 아니야? 아니 이건 드래곤이 아니야. 정말? 그런 거 본 적 있는데? 어디에서? 여기 말고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 너 외국에서 왔어? 응, 며칠 안 됐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직 친구가 하나도 없어. 너 나랑 친구할래? 그래, 좋아. 넌 이름이 뭐야? 난 티라라. 난 나영찬. 만나서 반가워. 용찬아, 아까 그 드래곤 말인데 좀 보여줄 수 있어? 보여줄 수가... 그래, 친구니까. 여러분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용찬이는 어디 간 거야? 화장실에 갔나?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제 경남고도 다 둘러봤으니 다 같이 사진 찍어요, 여러분. 이상하네. 왜 그러세요, 선생님? 카메라가 없어졌어. 버스 안에 두고 내리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건가? 선생님, 제가 가서 가져올게요. 어머, 그래 주겠니? 걱정 마세요. 상세모 가자. 아니, 근데 왜 웃어, 우라마? 이제 우린 자유야. 다 같이 몰려다니면서 견학하는 건 재미없어.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구경하는 거야. 하지만 선생님, 카메라는 어쩌고? 괜찮아. 사진은 버스 안에서도 많이 찍었잖아. 그건 그렇지만. 근데 어디로 갈 건데? 관제탑에 가보자. 관제탑? 거기 들어갈 수 있어? 일단 따라와. 가보면 알겠지. 용찬아! 나야! 어디 있어? 터미널 옥상에 있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그냥 좀 비행장 전체를 보고 싶어서. 금방 내려갈게. 이따 봐. 뭔가 수상한데. 우리도 가보자. 자. 용찬아, 잠깐 기다려. 정말 보여주려는 거야? 괜찮아. 방금 누구랑 얘기한 거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보다 이거. 이거야! 내가 말한 작은 드래곤! 이건 드래곤이 아니라 타이니스호야. 타이니스호? 작아진 공룡을 말하는 거지. 딴 애들도 볼래? 이렇게나 많아? 외국에서는 한 마리밖에 못 봤어? 한 마리만 본 건 아니고 많이 봤지! 역시 그렇구나. 외국에도 타이니스호가 있는 거였어. 우와, 귀엽다. 지라라. 나영찬! 지금 뭐 하는 거야? 얜 누구야? 안녕, 난 티라라야. 다른 나라에서 왔어. 다른 나라? 온 지 며칠 안 돼서 친구가 없나 봐. 그래서 그렇다고 타이니스호를 보여줘? 티라라는 외국에서 타이니스호를 본 적이 있다던데? 그치? 근데 너희도 타이니스호를 모으니? 아니, 우리가 모으는 건 아니지만 용찬이를 돕고 있어. 그래?
너 대체 어쩌자고 이러는 거야? 괜찮아, 착한 아이야. 둘 언제 봤다고? 나린이한테도 비밀로 하면서. 경준아, 네가 보기엔 어때? 나쁜 애 같지는 않은데. 그래. 치, 알케온까지? 난 왠지 의심스러운데. 우와. 이글호, 착륙을 허가합니다. 오버. 알겠다, 이글호. 지금부터 착륙 준비 들어간다. 우람아, 이글호면 우리가 이따가 탈 비행기야. 그래? 어? 저건? 너 무슨 일입니까? 이상한 새가 있다. 어? 이상한 새? 새? 저 새는 뭐지? 끼쭉! 끼쭉! 얼굴이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상하게 생긴 새. 어? 어? 없어졌다! 사라졌어! 사라졌다고? 바로 옆에 있었는데 순식간에 사라졌다. 우람아, 이상하게 생긴 새래. 응, 나도 들었어. 혹시 하늘을 나는 타이니소어가 아닐까? 티톤, 반응은? 어? 미안, 멀어서 반응을 잡을 수가 없어. 뭐? 아, 우람아, 저 비행기야! 그래! 카메라 가져와야 하는데. 개척카? 맞아. 알케온은 단순한 미니카가 아니야. 알케온, 티라나한테 인사해. 아, 그래. 안녕. 난 알케온이야. 아, 용찬아,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아, 걱정 말라니까. 우린 이제 한 편이나 마찬가지인데 뭘. 그렇지, 티라나. 그럼 진짜 저리도 괜찮을까?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어? 우리가 탈 비행기가 돌아왔어. 이만 가야겠다. 용찬아, 빨리 와. 티라라, 우린 이제 가야 해. 타이니 소드를 이리 줄래? 어, 그래. 같이 가! 어? 우람아, 버스에 카메라 없었니? 아, 그게요. 잘 찾아본 거야? 아, 찾아보긴 했는데요. 너무 급하게 찾느라. 그렇지. 아, 네, 맞아요.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한 번 더 갔다 올게요. 아, 그래주겠니? 카메라가 없으면 기념사진을 찍을 수가 없잖아. 자, 다음에 탈 학생들 모이세요. 드디어 즐거운 비행시간입니다. 결국 저 비행기에 탈 시간이 왔구나. 마음 굳게 먹자.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이제 비행기에 탈 시간이에요. 여기서 잠깐 기다려. 금방 다녀올게. 용찬아, 어? 뭔가 이상해. 타이니 소어들의 반응이 멀어지고 있어. 뭐? 없다! 뭐? 타이니 소어들이 없어졌다고? 정말? 용찬아, 혹시 티라라가? 티라라! 용찬아, 어디 가니? 빨리 타야지, 꿈을 댈 시간 없어. 네! 아, 저, 하지만... 이제 이륙할 시간이야. 자, 어서 타렴. 그렇게 철석같이 믿으면 어떡해. 친구가 없다고 하니까 그랬겠지. 어쩜 너희는 사람을 보는 눈이 그렇게 없니? 내가 처음부터 어딘가 좀 수상하다고 했었잖아. 아무튼 이따 돌아가면 그 아이를 찾아보자. 그래야지 뭐. 하느님, 부처님, 산신령님, 제발 무사히 착륙하게 해주세요. 저 기장님, 이상하게 생긴 새를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새였어요? 아, 그 새 말이야? 이런 얼굴이었지 아마? 진짜 괴상한 얼굴이었단다. 더 특이한 건 몸집이 요 정도로 작았어. 저 크기는 역시 타이니 소어 아니야? 그런 것 같아. 기장님, 그 새 어디로 날아갔어요? 어디로 갔냐고? 뭐, 이 근처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겠지. 자,
어서 자리로 돌아가서 앉거라. 네. 네. 오, 저기 좀 봐. 박사님 저택이야. 그러네. 이렇게 보니까 박사님 댁 진짜 크다. 기운내 용천아. 타이니 소드는 반드시 되찾을 수 있을 테니까 걱정 마. 우람아, 저기 너희 집이야. 진짜네? 우리 빵집이다. 방금 뭐 지나가지 않았어? 다이너소야. 너? 육자나, 창밖. 뭐 어디? 괜찮고, 아틀루스야. 알균, 공룡 제 집이다. 창문이 있어서 안 돼. 바로 눈앞에 있는데. 용천아, 창문 때문에 안 된대. 비행기는 너무 무서워. 괜찮겠지? 무슨 일입니까? 저도 떨어지가 된 새가. 괜찮으세요, 선생님? 그래. 저기 관제탑 뒤쪽에 타이니소 반응 있어. 괜찮으세요, 선생님? 네, 괜찮아요. 우라마 세모야. 카메라를 네? 부탁해. 기념 사진 찍어야지. 우라마, 애들 놓치겠다. 얘 타이니 소드를 노렸던 거였어. 너무하잖아. 얘들이 나랑 같이 있고 싶어하는 걸 어쩌겠니? 그럴 리 없어. 얘들아, 돌아와. 안 됐지만 그런 식으로는 타이니 소드. 어디 가는 거야? 잘했어, 얘들아. 나 용찬 대단한데. 미크로. 뭐 하는 거냐, 티라라. 죄송해요, 아버지. 뭐? 아버지라고? 난 칼로비스다. 알키온, 날 기억하겠지? 칼로비스? 대체 누구? 이 녀석, 날 기억 못한다고? 그렇다면 티라라, 배틀이다. 녀석의 타이니 소울을 빼앗는 거다. 알겠어요, 아버지. 바로 끝내주죠. 순 제멋대로잖아. 좋아, 받아주지. 조심해, 용찬아. 가라! 메탈! 나와 함께 가는 거야! 큐! 붙들어! 타이니소! 고!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 야! 칼로비스! 캐체코! 저게 뭐야? 가슈트라는 거야. 잘 봐도.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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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
카슈타를 아버지라고 부르던데 어떻게 된 거지? 모르겠어. 근데 카슈타란 거 굉장해 보여. 아이큐언, 저 칼로비스라는 캡처카 정말 기억 못하는 거야? 그래, 티라다. 단숨에 끝을 내라. 알겠어요. 공격 들어간다, 나영찬! 반달배기 윙 라이프! 어떻게 나올지 기대되는걸? 위험해! 영찬아! 바람의 장막! 마블! 감독아... 그럼 이건 어때? 거센 바람을 일으켜라! 점보 윙! 부태란 도둑! 뭐야? 엄청난 힘이야! 이걸로 끝이야! 마지막 기술이다! 몸통 미사일! 자이언트 스플래시! 눈 깜짝할 새 마지막 기술 카드까지 사용했어! 용찬아! 용찬아! 피해! 용찬아! 이대로 질 순 없어! 이미 늦어 카드! 이럴 수가. 부테라노도는 이제 내 거야. 숨 쉴 틈도 없이 당했어. 공격력도 카슈타도 저의 뭐지? 미안해서 어쩌나? 이렇게 쉽게 이길 줄은 몰랐는데. 넌 대체 정체가 뭐야? 너무 화내지 마. 난 타이니소어를 잘 다루는 네가 마음에 들었거든. 한동안 친구로 지내는 건 어때? 친구? 이 상황에서 뻔뻔하게 무슨... 유미야, 경준아. 선생님이셔. 단체 사진 찍는데 어디 간 거니? 오늘은 이만 가자, 용찬아. 티라다! 사라졌어. 어디로 간 거지?